자,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 5월 8일 오피스 아워를 조금 일찍 만나기로 했어요. 오늘이 우리 성균관대학교 설립자이시며 대학교 설립자이시며 초대 재산 이사장을 역임하신 심산 김창수 선생님 기일이라서 11시에 심산 동상 앞에서 추도식이 있어서 그래서 오피스 아워를 조금 당겨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얘기할 내용은 먼저 중간고사를 잘 마쳤고, 그동안 이제 반 학기 동안에 공부한 내용들 쭉 훑어보고, 여러분들 중간고사 평가한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파트 3 통계 내용들 쭉 한번 같이 훑어보면서, 그 여러분들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한 시간을 보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출석하신 분들은 채팅방에 출석 그 저기 저기 채팅방에 출석했다고 얘기하고 또 늦게 들어온 학생들도 거기에 출석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 이 오피스 아워를 운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할 기회를 가지라는 의미로 직접, 얼굴을 보면서 궁금한 건 물어보고, 또 어떤 학생인지 확인도 하라고, 그렇게, 만들어준 기회니까, 그러니까 서로 가능하면은 얼굴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얘기하고 질문하고 또한 사람이 설명할 때 궁금한 게 있으면 채팅방에 궁금한 걸 물어보고 또 아는 사람은 그 답을 줄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답을 직접 주셔도 됩니다. 자, 먼저 중간고사 PBL 보고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PBL 보고서는 마치 PBL 보고서 더하기 미드텀 PBL 보고서와 테이크홈 이그잼 1과 테이크홈 이그잼 2를 다 합쳐서 낸 걸로 해서 3월 달에 추가 등록했거나 또 수강 변경을 했거나 또 3월 달에 그래서 그좀맞어 테이크홈 이그잼 1과 마치 PBL 보고서에 부진했던 학생들도 충분히 메이크업할 시간을 주고 그리고 한꺼번에 중간고사에서 100점 만점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수강 신청한 학생들도 불이익 없이 중간고사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했고 늦게 수강 신청을 해서 Q&A가 부족했던 학생들도 중간고사 전까지 다른 학생들이 질문하고 또 답변하고 한 내용들의 코멘트를 달고 또 파이널라이즈 시키거나 또는 생스 노트를 달면서 메이크업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서 처리했습니다. 자, 중간고사 유데이는 4월 25일이었고 그리고 지금 그 제출한 내용들을 쭉 평가를 했는데 자, 먼저 배점은 PBL 보고서를 30점, 테이크홈 이그잼을 두 개를 합쳐서 30점, 온라인 출석 점수 10점, Q&A 참여 점수 10점, 프로젝트 제안서 10점, 그리고 발표 및 동료 평가 10점에서 총 100점 만점으로 처리했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파트 1, 2, 리니어 엘지브라와 데이터, 그다음에 미적분학과 극대 극소 옵티마이제이션 파트를 공부하고 배운 내용들 그중에 용어라든지 개념을 간단히 15개 정도 쓰라 그래서 쭉 여러분들이 뭐 프로젝션이라든지 그람 슈미트 정규 집계화법이라든지 또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1차 독립, 1차 종속,
또 싱귤라빌리티 컴포지션, 또 펀더멘탈 띠어리 오브 캘큘러스, 또 도함수, 미분계수, 뉴턴스 메소드, 뭐 등등 편도함수, 그레디언트, 다중적분, 자코비안, 또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테일러 정리 뭐 등등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을 쭉 정리해 줬습니다. 헤시안 행렬 포함해서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파트 1, 2를 배움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할수 있는 이제 알게 된 그런 내용들을 8개 정도 적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2차 곡선과 원뿔, 코닉 섹션, 쿼드릭 폼과 코닉 섹션, 뉴튼스 메소드 뭐 등등 그 교재와 웹 콘텐츠의 실습실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주고요. 우리가 오프라인 기회가 있었으면 이걸 여러분들한테 직접 발표를 시켰을 텐데 나중에 기말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발표한 걸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출하게 하든지 뭐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수 있다, 무엇을 깨우쳤다, 깨달았다, 무엇을 경험했다, 이런 말을 여러분의 용어로 쓰게 하는 것이 골이었어요. 그래요. 수학교육과의 인용운 학생도 그렇게 써줬고 쭉 그렇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제 할수 있게 됐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다음 그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거, 중요하게 서로 여러분이 디스커션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홍태기 군이 질문에 대해서 또 얻은 답을 해서 답을 파이널라이즈하고 이게 본인이 파이널라이즈하고 커멘트 다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평가할 때 보는 겁니다. 느낀 점을 직접 이렇게 쓰고 RREF를 공부하면서 또 웹엑스 미팅을 요약하고 그래서 그걸 요약하면서 느낀 점을 쓰고 이렇게 느낀 점을 쓰는 게 그게 중요한 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개념이 정리가 되니까 이걸 중요하게 보고 평가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QR 분해를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이걸 통해서 배웠고 QR 분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셀프 이밸리에이션이 있었죠. 여러분들 스스로 쭉 그동안 한걸 복습하면서 빈칸을 채워주고 이렇게 잘했어요. 이런 이 모델이에요. 3월의 것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 거기다 보태서 4월에는 또 어떻게 느꼈다. 5월엔 어떻게 느꼈다. 6월엔 어떻게 느꼈다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개인 성찰 노트를 채워간 것들을 나름대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파티시페이션에서 이게 이제 점수 10점 부분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뭐 직접 자기가 몇회 질문하고 답변했다는 걸 쓰는 거니까 이걸 꾸준히 하는 걸 내가 기대하는 거고 매주 조금씩 공부한 걸 공유하고 문제 풀어서 Q&A에 올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올린 걸 보고 이해됐으면 이해됐다. 또는 이해가 안 됐으면 이해 안 됐다고 물어보는 걸 요구했던 거고,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되면 그걸 파이널라이즈 시키고, 그걸 통해서 뭘 배웠다고 코멘트를 쓰면 그 개수들이 여러분들이 학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시험 문제를 내기도 하고, 또 그걸로 평가도 하고, 그걸 물어보기도 하고, 그걸 발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반 학기 동안 배워서 할수 있게 된 주요 내용들을 쭉 했더니, 이런 식으로 뭐, 편도함수를 구할 수 있고, 수도 인버스에 대해서 배웠고, 또 2차 형식에 대해서 배웠고, 편도함수를 배웠고, 헤시안 행렬, 중적분 등등에 대해서 배웠다. 뭐 용어를 쓰고, 그 중에 뭐 한두 개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이 생기는 내용을 이렇게 써서, 입실론 델타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뭐 대충 그냥 자기가 해본 것을 공유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이널 코멘트를 주는 거. 이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PBL 보고서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했던 내용들을 이제 모아서 정리해 줬어요. 파이널 시키고 그것들만 제출하면 그러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렇게 그 질문과 답변이 끝난 거에 이렇게 파이널 코멘트를 다는 걸 습관적으로 마지막 할 때, 보고서 제출할 때는 꼭 자기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다. 무엇을 할수 있게 되었다, 어떤 점을 깨우쳤다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각각의 문제들, 각각의 질문들은 그 키포인트가 있으므로 그거를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답을 구한 거가 멈추는 게 아니라 파워 메소드에 대해서 이 양은 뭐 굉장히 많으니까 빨리 지나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몇 번씩 봤습니까? 전사, 단사에 대한 개념 등등 쭉 해서 그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Q&A를 오늘도 그렇지만 하고 나서 그거를 아니 오늘 그 우리가 오피스 아워에서 이제 논의한 내용들이 그들을 정리하는 것도 여러분들 Q&A 하면 됩니다. 그래요. 진가은 씨가 파이널 코멘트를 다는 게 파이널라이즈 맞습니다. 예. 파이널라이즈는 그 질문이 뭐였는데 정답은 무엇이다. 깔끔하게 쓰고 그다음에 그 문제 질문과 또 토론과 또 답변을 얻는데 누구누구가 참여했다는 걸 쓰고 그다음에 그 위의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무엇을 알게 됐다, 무엇을 할수 있게 되었다 하고 쓰는 것이 됩니다. 진가은 씨 이해되지요? 신재열 군이 답을 잘 줬습니다. 고마워요. 자, 그다음 쭉 내려가죠. 굉장히 기니까. 그리고 뭐 입시 뭐 이런 게 필수적인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게 다 나중에 인공지능 할때 필요한 지식들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보시고. 또 남이 한 것도 보고 그러면서 알아두면 됩니다. 우리가 주로 코드를 이용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개념만 이해한다면, 개념이 이해 안 되면 물어봐서 답을 얻기만 한다면, 그러면 저기 그 비슷한 문제는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세이지에서 오류가 나면 왜 그런지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세이지나 파이썬이나 또는 R 언어를 쓰면서의 그런 차이고 뭐 간단한 오타 정도니까 예, 왜안 되는지 물어보면 금방 확인해서 답을 줄게요. 이렇게 파이널 코멘트를 주는 것들 중요합니다. 이 모델을 참고해서 기말고사에 여러분들께 요번에 중간고사 낸 것들을 다 메이크업하고 또 파이널 PBL 보고서에서 잘 하면 그러면 중간고사 성적을 업데이트 시켜서 중간고사 성적도 향상시켜 줄게요. 자, 어쨌든 쭉 그렇게 해서 PBL 보고서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선형대 수학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미적분학에 대한 부분, 특히 미적분학 중에서도 여기서는 멀티 베리에이트 캘큘러스, 다변수 함수들에 대한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 변수가 2변수 함수뿐만 아니라 3변수, 4변수, 뭐, 그러고 10변수, 20변수, n변수 함수를 다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렬 지식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형대수를 먼저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시고 모르면 또 물어보고 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코드는 이미 제공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실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활용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Q&A를 오늘 이제 오피스 아워를 하고 나서 이렇게 정리해서 같이 제공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파이널. 되게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니까 금방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서 이 채팅방에서 다 물어보시고 그리고 답을 다줄 테니까 나나 또는 여러 다른 동료 학생들이 그걸 정리해서 Q&A에 공지하고 그다음 나중에 PBL 보고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지나서 다변수 함수까지 했고 그러고 이게 이제 테이크 홈 이그잼들 본 거죠. 테이크 홈 이그잼 1에서는 여러분들이 테이크 홈 이그잼 1에서는 행렬을 일단 생성해서 그 행렬에 RREF를 구하고 또 정사각 행렬이면은 역행렬을 구하고 또 연립방 정식이면 연립방 정식의 해를 구하고 그리고 연립방 정식이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면 그중에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하고 또 연립방 정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경우에도 최적의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하고 하는 식으로
하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또 클래시컬 애드 조인트, 행렬의 애드 게이트 매트릭스, 즉 수반 행렬을 구하는 명령어를 활용해 봄으로써 굉장히 상렬의 사이즈가 커지면 손으로 계산하기 불편한데 간단히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고 또 디터미넌트도 구해서 실제로 역행렬도 구해보고 그런 문제들을 했고 행렬이 주어지면 랭크하고 널리티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널스페이스가 어떤 벡터의 그 1차 결합, 스팬인지를 찾는 것도 할수 있어야 되고 또 행 벡터가 행 스페이스, 로우 벡터들이 로우 스페이스의 기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했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 그리고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꼭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본 거고 그람스키 정규집계화법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QR분해를 어떻게 워킹하는지를 이해하고 또 실제로 QR분해를 구하는 알고리즘도 코드도 좋고요. 그 다음에 단사 전사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 또 싱귤라빌리티 디컴포지션은 인공지능 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이해 못하는 학생은 무조건 지금이라도 다시 물어봐서라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도 인버스에 대해서 배웠고 이게 이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하고도 관계되는 겁니다. 알았죠? 이게 싱귤라빌리티 디컴포지션을 배우고 나면 수도 인버스를 구하기가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차 형식의 정보와 부정보에 대해서 배웠고 이걸 통해서 다변수 함수의 극소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이크홈 익잼 2는 캘큘러스에 대한 시험 문제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리미트를 구하고 그 다음에 도함수를 구하고 2차 도함수, 4차, 4개 도함수, 뭐 3개 도함수, n개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들을 구했고 그 도함수를 구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뉴튼스 메소드라든지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가 다이 데리버티브와 그리고 이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해지기 때문에 이 개념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최댓값, 최소값을 배우는 이유는 최댓값, 최소값이 존재하는 걸 확인하고 이제 그 최댓값, 최소값으로 가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손으로 그 복잡한 문제를 답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알고리즘이 그 값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개념을 무조건 알아야 되고 가능하면 그림도 구할 수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뉴튼스 메소드 꼭 알아야 되고요.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 나서 이렇게 김승환 군이 했듯이 이렇게 이 문제를 풀면서 뭘 배웠다는 것을 뒤에 써놓은 학생은 내가 그거 읽어보고 그 말이 틀리지 않으면 바로 만점을 주고 그게 없는 학생은 쭉 설명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쓴 문제에서 빠진 부분이라든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감점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바꿔서 그래서 다양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봐서 적분을 구했고 다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고 이변수 함수의 3차원에서의 그래프들을 그려봤죠. 여러분들이 한 개를 가르쳐 주니까 뭐 여러 가지 변화시키면서 여러 시도들을 하는 걸 잘했습니다. 그다음 뭐 인너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파라메트릭 그래프를 그리고 또 앵글을 구하고 또저그 파라메트릭 그래프에서 접선을 구하고 하는 것들 데리버티브를 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접선을 그리는 거죠. 이 경우에는 100개 도함수까지 이제 구했는데 코드가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이렇게 100개 도함수 쉽게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많은 식으로 도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구하는 명령어가 있으니까, 다변수 함수를 주면 그레디언트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변수 함수가 아니라, 5변수 함수, 또 뭐, 100개의 변수를 가진 함수도 다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을 구하는 거, 다변수 함수의 임계점을 구하는 거,
다변사함수의 임계점을 구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행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 프린시펄 마이너가 개념이 들어오고 헤시안 행렬이 들어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사각법을 실제로 데이터 주어진 함수도 변형시켰죠.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음수강분이 고쳐서 새로운 함수와 새로운 초기 조건에 따라서 코드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 값으로 수렴하는 일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이제 해시한 행렬이 나오게 된다는 거고, 자, 뭐 등등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가 어떻게 워킹하는지를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프틱 파라보이드를 이제 그리어서 그 볼륨을 구한 거였죠. 요런 엘리프틱 파라보이드에 이제 적분을 해서 요 이중 적분을 해서 요 부피를 구하는 모형이었죠. 이 코드만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그리고 또 함수가 주어지면 그 함수가의 그림을 구하면 무엇을 구한다는 걸 알면 그 구간만 정해주면 그러면 어렵지 않게 뭐 대부분의 함수의 뭐 1차 일변 삼수의 적분뿐만 아니라 이변 삼수, 삼변 삼수, 뭐 n변 삼수도 같은 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주어진 함수의 엘리프틱 파라볼로이드의 그림을 그리고 요 구간 위에서의 그 볼륨을 구한 거였죠. 여러분들이 몇 개만 내가 우리 교재에서 제공한 내용을 보면 다할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서 이런 정도 할수 있으면 그 다음 이제 통계에서 배운 내용과 합쳐서 바로 파트 4에서 인공지능 문제들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이 통계에서의 확률을 구한다는 게 결국 적분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변수가 여러 개가 되면 다중적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다중적분을 이용해서 이제 확률을 구하는 문제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거고. 그래서 다중적분을 꼭 배워야 되는 이유를 제공해 준 겁니다. 이 한두 문제만 이해하면 코드를 이용해서 이 함수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다 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파트 2의 이그잼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3차원 그래프들을 그리는 것도 해봤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써주면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성장하는지를 보고 난 여러분들한테 좋은 학점을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에 대해서 방향도함수에 대해서 또 체인룰에 대해서 또 해시안 행렬에 대해서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설명을 쭉 여러분들이 해서 제출했고요. 이 내용들은 다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 교재를 파악하면서 또는 내 웹노트를 파악하면서 그 내용들을 복사해서 갖다 놓고 자기가 이해하는 식으로 말을 설명을 풀어 써서 그래서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든 디센트 메소드를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푸비니 정리의 키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했고요. 적분의 순서죠. 그게 이제 테이크홈 이그잼 2였고 그 다음 프로젝트 제안서인데 프로젝트 제안이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는 제안들이 올라왔습니다. A+를 받으려고 하는 학생은 지금 여기 팀원들이 누군지 지금 채팅방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누군지도 아니까 적당히 팀을 짜서 뭐 무리하진 말고 그냥 즐기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시켜서 초안을 제출하면 그러면 내가 조언을 주고 조언을 받아서 수정해서 제출하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출하고 그다음 OK 받았으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동영상으로 발표해서 그래서 나한테 보내주면 그러면 보고 내가 평가해서 가산점을 줘서 A+를 주도록 할게요. 그다음 그 여기서 여기 이 팀의 신재열군 팀에서는 이거 이 프로젝트를 제출한 사람한테 10점을 준 겁니다.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저 제안 점수를 못 받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어떤 강의를 추천한다는 그런 알고리즘을 그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활용, 한번 해보겠다는 아이디어를 냈고, 이런 식으로 참고문은, 되게 동기와 모티베이션과 초록과 또 연구 방법, 그 다음 참고문헌,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주어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일석, 구조선, 구조선. 여기서는, 세이지 코드 리퍼런스 사이트라고 그러는데, 이건 사실은 리퍼런스 사이트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물어보면은,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바로 가르쳐 줄게요. 어디에 있는지. 인터넷 검색하면 되고, 내 사이트에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교재에 사실 다 여기저기에 내가 필요한 사이트들을 제공해 놨는데, 보여줄게요. GitHub를 이용해서, 같이 자료를 쉐어하면 요새는 편하죠. 그다음에 김승환 군은 건축 설계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본인 전공과 연결시켜서 그래서 설계에 도움되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해 본다고 했는데 뭐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본다면 뭐 의미가 있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거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취업이나 또 진학 또는 어디에 컨테스트에 나갈 때 도움이 될 테니까 시도해 보면 좋겠어요. 추천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수포자를 방지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이 코딩을 이용해서 수학을 우리 같이 학습한다면 그러면 이미 그 수학을 자꾸 점수가 안 나오니까 포기했던 학생들도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이런 식으로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을 이제 꼼꼼하게 배우면서 바로 또 백백할 수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예요. 실제로 메센 코딩을 이용하면 그러면 지금 수포자들의 많은 사람을 건져낼 수 있을 거고 더군다나 또 수학 영재들은 코딩을 이용하면 이전에 할수 없었던 실제 리얼 라이프 프로블럼들을 풀수 있고 또 인공지능은 코딩 없이는 할수 없는 일이니까 인공지능을 배운 후에 그것과 합쳐서 자기가 상상하는 일들을 실제로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조한재 군은 파이썬을 이용한 딥러닝과 머신러닝, 뭐 이건 책도 많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참고해서 시도해 보고 그리고 또 딥러닝을 통한 위안 통합 라이브러리가 딥도에 대해서는 좀더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고요. 지금 수업 중인데, 네. 부총장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나중에 얘기합시다. 딥러닝 라이브러리와, 이게 그래요. 텐서플로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내가 소개해준 동영상이 거기 있을 거고, 파이토치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보고, 한번 이렇게, 알아보고, 그 내용을 공유한다 그러면 그것도 좋은 프로젝트로 내가 쳐줄게요. 도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것도 잘 도커가 뭔지 이게 중요한 리소스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정리해서 프로젝트로 설명해 준다면 다른 학생들이 학습 시간을 많이 절약해 줄수 있으니까 그것도 해보는 걸 권장할게요. A+ 원한다면 꼭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는 누군가 그래요. 그다음에 베스트 컴퍼니를 찾는 투자 그러니까 투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배운 지식과 또 본인 전공 지식을 활용한다 그래요. 뭐 아이 한번 뭐 관심 있으면 나름대로 보고서 써서 제출하면 그러면 평가해 줄게요. 자 어쨌든 마지막이네요. 이게 10점이었는데, 이 마지막 파이널 코멘트가 없는 학생은, 그 앞에 걸, 뭐, 누구 걸 복사해 왔는지, 또 자기가 스스로 진짜 그걸 하면서 배운 게, 무엇을 배웠는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파이널 코멘트가 없는 학생은 다 반려시켜서 다시 하게 하는데, 첫 달째 배운 내용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달에 배운 내용을 다른 색깔로 이렇게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민재필 군은 양이 많아서 힘들었다 그러는데 보니까 48페이지
48페이지 정도였는데, 그래요. 어쨌든 그것도 처음 하는 경우는 힘들지만 지금부터는 훨씬 쉬울 거예요. 남이 한 것도 봐서 하니까. 그리고 또 타이프라 치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미리 알려줬듯이. 내 웹페이지에 우리 교재가 거의 내용이 대부분 다 있으니까 거기서 복사해서 Q&A에 갖다 놓고 여기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 그 웹사이트에 있는 그 저기 내 교재 컨텐츠에 있는 코드를 가지고 실제로 그걸 함수를 바꿔서 그 조건을 바꿔서 실제 계산을 해보고 그 계산해서 얻은 답을 구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는 걸 이해했으면 그걸 설명하고 해서 그걸 그냥 Q&A에 갖다 놓으면 그때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해가 됐으면 그러면 같은 팀원이라든지 또는 뭐 본인 직접 그걸 정리해서 파이널라이즈 해서 제출하면 되니까 코멘트 달아서. 그렇게 하면 시간이 절약될 거예요. 또 웹에 없다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거에서 이게 PDF 파일을 잘라서 그걸 갖다 놓고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물어보는 식으로 해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을 이해하도록 하세요. 황인성 군이 팀 프로젝트에 겁을 먹었는데 겁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자기가 이걸 배우다 보면 아 이게 내 전공과 관계가 되는데 이것 좀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화 학습을 하면 된다는 소리고 또 이미 또 자기 전공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에서 배우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봐서 양 과목에서 다 좋은 성과를 얻으면 돼요. 그래요. 150페이지가 넘는 그 보고서를 낸 친구는 정말 많은 분량인데 그래 고생 그래 어쨌든 고생했지만 이제 보고서 쓰는 요령도 깨우쳤고 또 다른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줬으니까 좋은 대평가를 받았고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균관 대학교가 다른 학교들이 부러워하는 또 들어오고 싶은 그런 학교로 성장해 온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쨌든 열심히들 해줘서 고맙고 중간고사는 이런 식으로 대충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를 어떤 걸 할까 내가 생각하고 있냐면 이거를 자, 저 혹시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내가 일단 공유를 중지하고 그리고 지금 온 학생들 한번 쭉 한번 얼굴들 볼까요? 신재열 군, 김용훈 군, 김예훈 군, 또 김승한 군, 민재필 군, 진가은 씨 얼굴 좀 한번 보여줘요. Q&A 참여를 거의 안한것 같은데 그러면서 숙제나 뭐 출석은 다 하고 있는데. 진가은 씨, 어려운 점이 뭔지요? 진가은 씨, 카메라 교수님, 보이시나요? 채팅창에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때? 진가은 씨, 어쨌든 뭐가 Q&A 참여하는 부분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도 모른다면 여기서 다 물어보고, 그러고 지금 얘기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컨텐츠가 있으니까 그것 쭉 읽다가, 거기서 모르는 부분은 Q&A에 갖다 놓고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식으로 물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이해하고 풀어보란 문제를 풀어보고 그 풀어본 결과를 Q&A에 갖다 놓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것들 모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 이어서 공유를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자, 공유에서 콘텐츠 공유 그러면 다른 학생들도 계속 하세요. 이 학생들이 채팅방에서 궁금한 것들은 이렇게 물어보면서 다 답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오늘 우리가 오피스아워에서 이렇게 만나서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있죠. 공지사항이 있고, 우리가 보면 출결 상황, 출결 상황인데 유심히 계속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여기서 박민숙은 없죠? 네, 이런 학생은 지금 F 받을 가능성이 많은 학생이고 정승욱 군 있습니까? 정승욱 군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대요. 근데 지금 앞에서 못했지만 뒷부분은 지금 따라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봅시다. 이 학습 설계의 진단을 보면, 설계 진단을 보면, 우리가 학습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대개 그 1주차, 2주차, 3주차에서, 여기 이걸 보면 아마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교육부에서는 이한 주차에 3시간 정도씩을 여러분 동영상을 올려놓으라 그러는데, 실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3시간 하는 내용은 그 루징 타임도 많고 또 쉬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또 질문 답변하는 시간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온라인 동영상은 그런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거의 절반 정도가 돼요. 그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오피스 아워 운영해서 채워서 3시간을 채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대개 보면 1, 2, 3, 4, 5 모두 쭉 해서 이렇게 거의 3시간씩 다 가까워져서 이거는 이제 플러스가 다된 거고 뭐 6주차에는 1분이 모자란다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고 어떤 거는 8분이 더 넘어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거는 2시간 이상이 넘어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제네랄리는 그런데 교육부가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요. 어느 주는 3시간이라 너무하다. 이 10주차에는 이 마지막에 이 아까 내가 보여준 PDF 파일을 올려줬으니까 그 채점 그거 참고해서 기말 보고 준비 파이널 PBL 보고서 참고하면 될 거예요. 그 테이크홈으로 하거나 온라인 이그잼으로도 볼수 있는데 온라인 이그잼으로 한다면 그러면 뭐 트루 폴스 프로그램과 또 박스형 문제하고 또 코드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말고사나 또는 저 테이크홈 이그잼 3를 온라인 시험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시험이나 또는 뭐 테이크홈 이그잼으로 하는데 박스형 문제나 트루 폴스 문제 그리고 코드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정해서 주고 그리고 시간 안에 뭐 1시간이건 2시간을 주고 그거를 바로 받는 식으로 시험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이제 날짜가 이게 그저 코비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원래 계획은 한 번은 만나서 시험을 보는 계획이 있었는데 상황을 봐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지금 청강 학생들인데 84명이 청강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질문 이 중에서 이제 질문이라든지 자기소개 한 번도 안한 학생들은 허용을 좀 막았고 앞으로도 또 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빼서 줄여갈 거예요. 자, 지금 진가은 씨, 내가 그리고 또 다른 학생들 Q&A 참여가 부족했던 학생들 질문할 게 없다. 책은 다 읽어도 다 이해하고 문제 푸는 것도 다 이미 할줄 알기 때문에 할게 없다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만약에 있다면 뭐 그럴 리가 별로 없을 텐데 또는 아주 모든 아무것도 내가 몰라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한 거에 읽어보고 이해되면 이해됐다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됐다고 코멘트를 주고 또 내가 준 글들 있죠 내 이름으로 검색하면 쭉뜰 테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오늘 참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기가 따로 질문을 만들어서 하고 또 남의 걸다 읽고 답하는 게 귀찮다고 느껴지면 내가 이렇게 올려놓은 글들 중에서 이 답글이 안 달린 것들 있잖아요. 영인 거. 이런 것들 보고 거기에 코멘트 쭉 하세요. 그러면 금방 한 몇십 개 만들 수 있으니까 내가 단 것만 해도 벌써 한뭐 150개가 넘는 것 같으니까 그중에 한뭐 3분의 1은 답글이 안 달려 있는 걸 테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어라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코멘트 달고 그것들도 같이 공유하세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배울 게 있어서 그 제공한 거고 이 과목과 관계가 있어서 제공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서 보면 오늘 오피스 아워에 대한 얘기였고 답글들 다세요. 여기가 내가 파트 3에서 두세 문제 플러스 Q&A에 공유 제출하라 그랬는데 지금 뭐 8주차, 9주차, 10주차 사이에 여러분들이 많이들 안 했으니까 지금 밀린 것들 쭉 하세요. 꾸준히 하는 걸 기대하고 그런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거예요. 현재까지의 성적을
네, 공개해 줬죠. 자, 성적을 공개를 해 줬는데, 좀 시간이 걸리나? 여기 있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나는 성적을 굉장히 잘 주고 싶고 잘 줄라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Q&A 참여가 이렇게 적은 학생들은 결코 좋은 성적 받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약속한 대로 지금이 10주 차라고 하면, 예를 들어 9주 차, 10주 차라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 20번 이상은 올라왔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푼 문제를 같이 공유하지 않고, 그러고 나는 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성적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제출하는 게, 그걸 모아서 제출하는 게 여러분들의 시험이기 때문에, 성적을 임프루브 시킨다면 여러분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B 이상 받기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 약한 부분 보강하시고, 여기에 아직까지 오늘 들어온 학생 중에서 이 중간고사를 안낸 학생들은 일단 내가 뭐라고 요구했냐면, PBL 보고서를 남이 이걸 다 읽어보고, 그리고 그 자신의 보고서에서 자기가 채울 수 있는 건 채우고, 그 다음에 Q&A는 한게 없으니까 쓸게 없을 거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코멘트를 달면 그걸 제출하면 되고, 그리고 파이널 코멘트 달아서 제출하고, 기말고사에 한 학기 배운 내용을 전체 다시 다 채워서 내겠다고 하면, 그러면 F 받지 않고 패스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자, 그러고 그 다음에 뭐이 정도로 합시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건 인공지능이랑 기초 수학에서 파트 1, 지금 파트 1과 파트 2를 대충 리뷰했고, 뭐를 꼭 알아야 되는지 얘기했죠. 또 파트 3. 아, 그리고 하나 또제 소식이, 요번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번 2학기에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라는 교과서가, 고등학교 교과서가 나왔어요. 이제 그걸 다음 학기부터도 가리킬 거고, 그리고 요번 2학기에는 인공지능 고등학교 수학 책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 고등학교 수학을 진로 선택 과목으로 고등학교 2학년들이 배우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방법이 교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R을 이용해서 그동안 했던 통계학 그런 개념 계산들을 할수 있게끔 배우고, 순열조합 확률을 이제 그동안 저기 개념을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게 하며, 확률 변수, 그리고 확률 분포, 여기서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우고, 요세 개를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는 걸 배웁니다. 간단하죠? 그러고 나면 앞에 배운 선형대 수학, 또 미적분학, 그 다음에 이 통계학 요 지식 가지고 인공지능할 준비가 이제 거의 되는 것입니다. 뭐 통계학에서 뭐 이런, 이게 이제 통계학에서는 R 코드인데요. 이런 코드로 이 원도표를 구하고 막대도표를 구하고 분포표를 구할 수도 있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AB 이 혈액형의 숫자를 좀더 이렇게 늘려서,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아도 컨트롤 D 이렇게 하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표로, 뭐 도표로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원도표로도, 또 막대 도표로도, 또 도수 분포표로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원도표로.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여러분들 다 알죠? 평균, 다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눠준 평균이 나올 거고, 중위 수는 전체 개수가 있으면 그 개수의 그 중간값, 홀수개면 딱그 가운데 거가 될 거고, 짝수개면 그 중간에 있는 그두 개를 합쳐서 2분의 1로 나눠주는 게될 거고, 그 다음에 4분위 수는 전체 구간을 4수로 나누면, 그러면 아래 점을 3개만 꽂아주면 되지요. 그러면 여기 0에서 시작하면 Q1은 25%, Q2는 50%, Q3는 75%. 점 3개만 끊어주면 4분위 구간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실제 이렇게 바로 코드로 mean, median, 그다음에 4분의 수가 그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데이터가 늘어나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라는 소리예요. 이 숫자가 늘어나서 뭐 이렇게 커지고 뭐 이렇게 커지고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것들의 이 숫자들의 평균은 이렇게 변하고 중위수는 이렇게 88이 되고 이게 아마 이게 짝수계니까 이게 85하고 91이 그 중간에 있는 두 개고 그두개 합친 것이 2분의 1로 나는 게 88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5%, 50%, 75%, 요세 점이 그 4분의 수가 되는 거죠. 세 개가 되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표준 분산 S스퀘어를 구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그거의 스퀘어루트로 양수 값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수. 뭐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데이터의, 평균, 또 분산,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 다음에 4분의 수. 그런 그래프로 표현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기초적인 코드를 배우고, 그 다음에 순열 조합 확률에서 여러분들 알듯이 순열, NPK 계산하는 거, 또 조합, NChooseK, 또그 다음에 이항 정리, 대충 잘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중복 조합 안 배웠으면 읽어보시고, 이항 정리는 다알 거고, 파스칼의 정리를 야 이건데 N계에서 K계를 고르는 경우의 개수는 N-1choose K plus N-1choose K-1이다. 이것은 신재열군은 이산수학을 나한테 배워서 잘알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증명이냐면, 조합론적 증명이란 건 이걸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구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N계에서 K를 고를 때, 그 각각의 그 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골라진 그룹에 속해 있는 경우와 속해 있지 않는 경우, 즉, 자기를 포함해서 K계가 골라진 경우와 자기가 포함되지 않은 채로 K계 골라진 경우를 다 합치면, 그럼 그게 전체, N계에서 K계 그런 경우의 수가 될 테니까, 자기를 빼고, 그 N-1계에서 K계를 뽑는 경우의 수 하면 N-1choose K계가 되죠. 그 경우와 더하기, 자기를 포함시키고, 그러면 나머지 N-1계에서 NK-1계를 뽑아서 K계를 만드는 경우. 즉, N-1계에서 K-1계를 뽑는 경우의 수. 그두 가지 경우의 수를 합치면 이게 바로 N choose K, N에서 K, N계에서 K계를 뽑는 경우의 수하고 같다 하는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식의 직관적인 그런 증명들을 컴비네이터리얼 아규먼트 또는 컴비네이터리얼 프루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열에 대해서는 배웠지만 멀티셋의 순열에 대해서는 안 배웠을 텐데 멀티셋의 순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 표현한 이유가 별로 복잡한 게 아니라 여기서 그러니까 무한 반복수를 갖는 경우에는 그냥 K의 R씩이 되지만 전체 개수가 픽스된 경우에 그중에서 R개를 뽑는데 N1 한 가지 종류에서는 N1개, 두 가지 또 다른 종류에서는 다른 값 주머니에서는 N2개, 또 다른 주머니에서는 NK개를 뽑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한 주머니 처음에 전체에서 N1개를 뽑고 나머지 N-N1개에서 N2개를 뽑고 그럼 그 나머지 중에서 N3개를 뽑고 그또 나머지 중에서 쭉 해서 N개를 뽑는 이것들을 곱셈 법칙에 의해서 이거의 경우의 수하고 또 일치하게 되는데 이걸 풀어서 쓰면 다 상쇄되고 이렇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테이션이 이게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 노테이션을 쓸때이 멀티셋의 컴비네이션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 노테이션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히 계산해서 구해지는 것이고. 이걸 이용해서 실제 문제들을 풀게 돼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순열 조합이 실제 문제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주로 멀티셋.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이거는 세이지 명령어인데 지금은 이 R도 이게 다 돌아가지만 이거를 세이지로 바꿔서 하라는 소리예요. 세이지 명령어로 요 팩토리아 259만 8,969해지는 과정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세이지 명령어로 바꾸면 잘 돌아가고요. 대결 전구를 택하는 방법의 수도 계산이 이거죠. 50 choose 5잖아요. 50 choose 5를 세이지 명령어로는 하면 개수가 다 일치하죠. 여기다가 show를 해주면 아마 숫자가 이렇게 됩니다. 하면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좀 이쁘게 표현이 되죠.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쁘게 답을 만들려면 명령어 한 줄만 더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서 그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가 확률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경우의 수 세는 경우요. 카운팅해서 하는 경우고 기하학적인 확률이라고 하는 건 전체 영역 중에서 그 경우가 일어날 그런 경우에 그 저기 그 영역 으로 이해해서 영역 A의 크기를 전체 영역의 크기로 나누어 주면 그게 바로 확률하고 일치가 되는 거고 또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A가 일어날 그 횟수가 특정돼 있으면 그 시행을 무한히 반복해서 계속 시행하다 보면 그 통계적 확률은 특정한 값인 그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소리예요. 즉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건 적분을 이용해서 구하고 이거는 순열조합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확률을 구하면 그 각각의 그 전체의 경우수 중에 그 K가 그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K는 N, K over N은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점점 수학적 확률 A로 수렴한다. 이런 의미가 대수의 법칙이에요. 수가 커지면, 시행이 수가 커지면, 그러면 그 사건이 일어날 그런 확률은 수학적 확률. 우리가 계산해서 구할 수 있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수렴한다는 그런 의미고. 또, 뭐, 이렇게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게 되고, 전체, 표본 공간에 대해서는 확률은 1이 되고, empty set에 대해, 공사건에 대해서는 확률이 제로고, 또 배반 사건인 경우에는 이런 덧셈 법칙이 성립되고, 또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 사이의 관계,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해서 확률 개념들이 정의되고, 조건부 확률에 대한 공식이 정의되고, 또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성질들이 소개되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성질들이 정리로 이렇게 표시되고 이 정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그런 식들이 만들어지고 그 식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미들 숙제에서 낸 학생도 있을 텐데 뭐 이렇게 코인 경우의 숫자 이렇게 늘려서 뭐 100번이 아니라 뭐 이렇게 만 번을 한다면 그 경우에 이 확률이 일어나 저기 경우의 수가 몇 번이나 앞은 이런 식으로 뒤는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지금 10만 번을 했더니 만 3,500번을 했더니 거의 절반은 앞이 나오고 절반은 뒤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거를 예를 들어 12만 번, 12만 번쯤 하니까 점점 더 가까워지죠. 이게 대수의 법칙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N에서 45개에서 6개를 뽑는 경우,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쭉 해가면서 궁금한 거는 이제 물어보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테이크 어미 그제무도 할 수도 있고 또 기존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PBL 보고에서 이걸 포함해서 제출하는 걸로 하고, 뭐 PBL 프로젝트 중에서 몇 명은 발표시키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정도로 그냥 시간이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정리하고 오늘 참석한 사람들. 자, 한마디씩 코멘트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도록 합시다. 자, 채팅에서 먼저 채팅을 전체 카피해서 이걸 Q&A에다가 내가 올려놓을게요. 자, Q&A에 어디냐? 우리 학생들이 성균관대학교 이거죠?
이게 아니다. 정리가 이게 안 보이는데 어쨌든 누가 대신 올려주도록 합시다. 내가 여기다 놔뒀다가 할게. 오늘 질문한 내용들에서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신재열군. 신재열군. 그래, 네. 오늘 저기 쭉 전체적인 내용은 대충 봤죠? 예. 뭐 그렇게 이전에 잘했고 이제 다잘 아니까 이제 그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러면 전 무리 없을 것 같아. 이산수학은 제가 배운 게 아니고 전 선현대 수학을 수강했었는데, 아, 맞다, 선형대사 알겠지. 예, 근데 뭐 PBL 이제 어느 정도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지 알것 같아서 그냥 저도 이제 틀 잡힌 대로 하고 이제 다른 학우들 하는 거에 있어서도 좀 도움 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 저기 지금 뭐 친구는 지금 같지만 꾸준히 해서 그래서 반을 리드해 주면 그러면은 뭐 그걸로도 큰 도움이 될 거고 뭐 프로젝트를 원하면 프로젝트 하면은 난더 좋고. 다음에 그 다음에 황인성 군. 황인성 군뭐 코멘트 할 거? 황인성 군 말하기가 곤란한가? 자, 김용훈 군. 김용훈 군. 한마디 하세요. 이렇게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리고 마이크도 꺼진 채로 내가 불렀을 때 답을 안 하는 학생은 켜놓기만 하고, 그리고 저기 딴 데가 있는 것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얘기해요. 목소리 내서. 오케이. 자, 근데 지금 뭐 사정들이 있을 건 이해하지만 자기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지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올려주면 고맙겠어요. 그래요. 내가 답글에 그냥 간단히 갖다 놨는데 이걸 한번 쭉 정리해서 이 중에서 어떤 학생이 물어보고 어떤 학생이 답한 거는 다시 Q&A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성적을 확인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김승환 군. 김승환 군. 네. 그래요. 어때? 뭐 궁금한 거 없어요? 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 보면서 듣고 저그 신재열 군도 또그 했던 방법대로 파이널라이즈 하면 될것 같아 가지고 그래요. 그런 좀 식으로. 제 파이널라이즈 한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모였잖아요. 여러분들 예. 서로 이렇게 팀을 짜. 그래서 서로 누구는 물어보고 그러면 누구는 답을 주고 또 누가 다른 친구가 물어보면 또 다른 친구가 답을 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 지금 시스템에서는 그 아래에 있는 답을 모아서 위에서 모으는 게 제일 그 수식도 다 들어가고 그림도 다 들어가니까 처음 질문한 사람이 이제 아래서 질문과 답을 조금만 정리해주면 그걸 가지고 본인이 처음 올린 사람이 파이널라이즈 시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학생이 한 학생이 질문하면 다른 학생이 답변을 해주고 코멘트 달고 마지막에 아저잘 이해했습니다 땡큐 뭐 나오면 이해됐습니다 하면은 그러면 처음에 올린 학생이 그 토론 있었던 거 반영해서 누구누구가 참여했다 해서 파이널라이즈 시켜주면 그렇게 하면 뭐 그것들 일주일에 몇 개씩만 쭉 꾸준히 해가면 그러면 나중에 그거 모아서 제출하면 그게 여러분 기말고사가 되는 거고 그게 여러분 성적이 되는 거니까 그걸 안 하고 좋은 성적 받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거를 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좋은 성적을 받도록 하세요. 네, 여러분들 그게 있어야 내가 여러분한테 진짜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답을 할수 있지. 여러분들이 뭘 했는지를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제대로 못하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오해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좋은 성적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 정도는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내 평가 방식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좋은 결과로 실력도 쌓고 또 프렌드도 만들고 그리고 또 좋은 성적도 받고 그리고 또더 멋진 미래를 펼쳐가길 바래요. 내 반에서 A 받은 학생들은 내가 추천서 나중에 써달라 그러면 잘 써줄게.
오늘 이 정도 시간 됐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말씀 그러면 그렇게 할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수고했어요. 네, 자,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합시다. 수고했어요. 마무리만 했고, 그리고 끝난 건가요? 그래, 끝냅시다. 수고했어요. 다 모두 수고했으면 내가 이게 마무리 해줘야겠구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이제 규정대로 할 거예요. 출석도 연장 안 시켜줄 거고, 이제부터는 평가도 주별로 평가해서 주별로 A, B, C 평가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하세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은 보고, 여러분들이 뭐또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꼭할 필요는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얘기하세요. 뭐 다른 회의하고 겹치지 않으면 시간을 나중에 내서 도와드릴게요.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Q&A에서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